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 브랜드인데요, 라이프 시리즈라고 침실형 커버 같은 거를 하시는 브랜드가 있는데, 분식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몇 개 골라서 이제 EMS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협찬이 처음 협찬. 협찬을 받았죠? 협찬이야. 지금 쓰는 커버는 이사 왔을 때 문의연품에서 산 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불 커버, 뭐 베개 커버, 매트리스 커버, 뭐 상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어? 그럴까이. 와, 색깔이 안해갖고 약간 붉은 베이구나. 파라면은 좀 따뜻한 분위기보다는 약간 차가워. 따뜻하게 시작하니까 かわいい. この 色. 응. この組み合わせ かわいいね. この 무슨 색깔인지 어떤 커버인지. 네, 그럼 첫 번째는 그 베개 커버예요. 구름 가득 파리. 구름 가득 파리예요. 구름이 가득한 파리를 연상시키는. 모토모토노 이로와 시로데 보건디색이랑 하늘색, 파란색. 파란색 들어있고 흰색이랑 조합이 있는 스트라이프예요. 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거. 이거는 이불 커버? 이불 커버입니다. 라즈베리 앤 초코. 보라색이랑 핑크를 섞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저희 침대가 더블로 시켰어요. 이거 마지막에는 매트리스 커버예요. 색깔이 레몬색이에요. 매트리스 커버를 가장 고민했었는데 어떤 색이 잘 이거랑 잘 어울릴지 해서. 마실까? 일단 한번 바꿔보자.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긴 해. 이런 식으로 그거 잘 어울려. 왜냐면 이게 또 초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코에 초코, 초코 초코. 그러면 진수 씨 바꿔볼까요? 네,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 해볼게요. 어때요? 이거 되게 좋다. これあれだね、ちゃんとここがこのゴムになってるから、たまにあるじゃん、このゴムじゃないやつ。それがじゃあランパジコ。ロゴですよ、ロゴ。これメイドインポルトガルインで。 私はこれが結構最初の行きだったよ。見てこれめっちゃ可愛い本当に。なんかホテルの。これだ。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리고 사이버가 베개 커버예요.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스타에서 빈티지샵을 보다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서 바로 그냥 한눈에 반해서 사게 돼. 그리고 다른 무늬도 있었는데 얘가 제일 통통하고 귀여웠었어요. 지금 오미세와 원토 안티크 라이프 스토어っていう 오사카에 있는 오미세에 거기서 온라인에 주문해서 사용합니다. 진짜 너무 편해 일단. 毛並みが ちゃんとクッションみたいになってて 座り心地も 진짜 편해 椅子を調べすぎてほぼ出回ってる椅子は見たんじゃないかぐらい 8ヶ月の間ずっと椅子に悩んだんですが これは本当に一瞬で可愛くて決めた。 ロッカっていう結構大きなヴィンテージ家具ショップで買いました。車で倉庫まで取りに行って買って、やっぱ足もね可愛いんでこれ。ヴィンテージだけど足はちょっとモダンな感じのデザインで気に入って買いました。香水置いたりアクセサリー置いたりする場所がうちにはなかったので、それ用に買いました。 얼굴 길이랑 그 넓이가 딱 이 벽에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한국 가서 이거 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즐겁게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변압기를 사도 안 되고 이래서 일광 전구 쪽에 막 무늬도 넣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전용 변압기를 사서 겨우겨우 쓰일 수 있게 만든 비머 스위치라서 이게 원래는 변압이 안 맞으면 못 쓴대. 이 까만색이 뭔가 귀여워서 이렇게. 이거 어디서 샀지? 신세계? 더현대. 아 더현대? 더현대에서 샀는데 그 샀을 때 영상은 그 한국 갔을 때 브이로그 보세요. 그래서 엄청 고생도 하고 샀는데 비행기도 맞아요. 계속 이게 뭐냐고. 맞아. 이상하게 막 엄청 그 붙이 뭐야 그거. 단식사에? 어 그거를 엄청 써놨더니 이걸 왜 자꾸 뭐냐고 물어보더라고.